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3회 가스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말입니다. 가스 개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때, 그죠? 어떻게 외우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는가? 기질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질시. 그죠? 기질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기질시 전에, 그죠? 기질시 전에 오물가가 있다. 그죠? 오물가. 그렇죠? 기질시 전에 오물가가 있다. 자, 여기에서 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이. 그렇죠? 길이는 메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질량을 의미합니다. 질량. 질량은 우리가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시간은 우리가 SEC, SEC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류라고 표기합니다. 전류.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자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온도를, 온도는 우리가 K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량을 의미합니다. 물질량. 그렇죠? 물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위가 몰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자에서 여러분들께서 광도를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광도는 우리가 CD, 칸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광도, 물질량. 여기서 압력은 없죠? 여기서 압력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암기하실 때, 요 기자에서 길이를 연상하셔야 된다, 크는 거. 그죠? 요게,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자에서, 그죠? 오자. 요 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는 우리가 광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것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기질시 전에 오물가가 있다. 그죠? 기질시 전에 오물가가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몇번 적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께서 찾아내시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은 1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질시 전 오물가가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압력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가스를 검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어떠한 장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장치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서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 자, 용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관이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관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M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M. 그죠? M라고 하는 것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스가 우리가 무슨 가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리어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CARIR, 그죠? CARIR, 캐리어 가스. 캐리어 가스가 이것을 우리가 용기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봄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봄베. 자, 이것을 우리가 유량 조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량 조절기. 그렇죠? 유량 조절기. 자, 이것을 우리가 시료 가스. 분석하고자 하는 가스를 우리가 시료 가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료 가스. 시료가스 도입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료가스 도입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시료가스 도입부.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관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컬럼. C-O-L-U-M-N. 그죠? 이것을 우리가 컬럼.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검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출기. 검출기에서 가스를 검출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록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자, 볼까요? 컬럼 나와 있죠? 컬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러 가스. 그죠? 샘플러. 샘플러 가스가 시료 가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UV 디텍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UV 탐지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가스를 흡착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흡착을 해서 우리가 가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적분 동작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불감, 감지하고 있는, 감지를 못하는 시간이 적을 때, 맞는 말이죠? 지연이 적을 때, 그죠? 전달 지연, 측정 지연이 적을 때, 그러면 제어 대상의 소공도, 그죠? 소공도, 응답이 빠르다, 그죠? 응답이 빠른 정도, 이것을 우리가 소공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공도가 적을 때가 아니라, 소공도가 클 때, 그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 동작, 해답이 되는 것은, 6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